아스카 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요네즈입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F1이 후진이 된다고 네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야기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스 도중에 후진을 절대 못해요. 레이스 도중 후진하면 네 우리 일반 도로에서 달리다 후진하는 건 똑같지. 네. 그 바로 시발놈이 고속도로에서는 절대 후진이 불가능합니다. 네, 법적으로도 불가능한데, 야, F1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직진만 할 것 같고, 그리고 F1 경기를 보면은 레이스카를 이렇게 앞으로 조금만 빼는데도 이 미케닉들이 막 밀어요. 밀어요. 밀고 뒤로 넣는 것도 이렇게 밀면서 들어가는 걸 많이 보는데, F1카가 후진이 된다고 해요. 그건 뭐 자동차인데 뭐 후진이 안 될 이유가 없지. 네. 사실은. 근데 거의 이 F1 스스로 후진하는 거는 저는 영상으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가끔은 해. 그래서 보통은 뭐 포뮬러1카가 일반 자동차랑 다르게 아주 뭔가 좀 여기 특별한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기본 구동 원리는 자동차와 똑같아. 다르지 않아. 보통 WRC 같은 경우는 시퀀셜 미션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F1은 이제 어떤 변속기가 들어가나요? 그것도 특별히 다르진 않아. 뭐 지금은 이제 8단, 네, 후진 1단, 그리고 세미오토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근데 뭐 이것도 많이 진화는 하긴 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클러치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동, 이 AC매틱이라고 그랬잖아. 이걸로 이렇게 수동 4단, 5단, 6단 이렇게 갖고 있었다가, 또 그게 90년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6단 세미오토로 바뀐 거야. 근데 요건 뭐 나중에 패들 시프트나 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기어가 버튼으로 이제 바꿨다는 거. 예전에 포르쉐 티트로닉이라고 있어. 아, 네네네. 그거랑 비슷한 방식이야. 근데 정말 공업사에서 파는 빨간색 버튼 있잖아. 아, 네. 그거 두 개가 여기 바뀌어 있었어. 그걸로 이제 내리고 올리고.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세미오토에 지금은 후진이 일단 들어가야 된다. 네. 라는 거. 그래서 규정상 사실은 이 후진 기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규정에 뭐 차를 안 쓰니까 없어도 돼 이게 아니라 그냥 포뮬러 1 테크니컬 레귤레이션에 후진 1단은 있어야 된다. 라고 명시가 돼. 물론 이제 팀들은 이거 없었으면 하지. 왜냐면 이거 하나 때문에 기어박스의 패키징이 복잡해지고 뭐 무게는 얼마 안 나간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후진 기어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부품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근데 리어 바디 워크라고 이제 그 F1카 뒤에 짤록한 부분 있잖아. 이게 좀 더 길어지거든. 그러니까 기어박스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 때문에 더 작게 못 만드는 거. 잘 안 쓰는 걸 굳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팀들도 싫겠지. 그러면 후진 기어를 잘 쓰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쓸 일이 없어. 쓸 일이 거의 없어. 네네. 근데 가끔 이제 있는 경우는 대체로 모나코나 아니면 뭐 싱가폴 같이, 거기는 왜 트랙이 전부 일반 도로를 막아서 하는 거라 트랙을 벗어나면은 바로 벽이잖아 이렇게. 근데 위험한 상황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이스케이프 존이라고 잠깐 빠지는 데가 있어. 근데 거기도 되게 좁아. 차가 한 두 대 들어가면 꽉 참. 그 막다른기. 막다른기 막아놓은 데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 일반 레이스 전용 트랙은 거기에 들어가면 다시 이 회차로라고 나올 수 있거든. 뒤쪽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못해. 그래서 이런 데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후진을 해서 나와야 돼. 네네. 근데 이거 말고 뭐 트랙에서 쓰는 경우 가끔 저런 경우 있어. 그러니까 레이스 스타트를 하려다가 내가 이제 한 바퀴 돌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출발을 하기 직전에 그리드에 서야 되잖아.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리드를 벗어났을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거 무조건 이거는 5초짜리 페널티거든. 네네. 남들보다 더 빨리 뭐 높은 자리에 출발한다고 뒤로 빼야 돼. 그래서 그때 미케닉들이 다 들어가 버린 상황에서 이건 뭐 내가 차를 드라이버가 내리는 순간 이는 실격이니까. 아 그렇죠. 내릴 수 없거든 절대. 그러니까 이 제가 어쩔 수 없이 후진을 하는 경우 있어. 근데 그것도 내 기억에 2003년이었을 거야 마지막. 휴마어가 이제 그리드에서 잠깐 벗어나는 바람에. 휴마어가. 슈마우도 그런 식으로 사람이에요. 사람도. 그래서 뭐 그런 거 말고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모나코, 싱가폴처럼 그 시가지 트랙에서 트랙을 벗어났을 때, 뭐 그리드에서 벗어났을 때 이 정도 말고는 쓸 일이 없지. 근데 보통 이제 그 피트레인에서 게러지로 들어갈 때 이렇게
후진결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미케닉이 밀어서 이제 넣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게 비단 포뮬러1뿐만 아니라 네. 대부분의 레이스가 아주 비슷해. 내구레이스도 마찬가지고 네네. 피트에 들어오면 시동 꺼버려야 돼 일단. 네. 왜냐면 거기에 이제 화재나 이런 거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 거기서는 무조건 후진결을 쓰지 후진결을 쓸 일이 없어 거기서도 사실. 물론 우리 생각에 네. 그냥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후진해서 뒤로 갤러지를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계속 시동을 걸고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차가 일단 천천히 들어가야 되잖아. 네. 이때 포뮬러1가 같은 경우는 엔진 온도가 계속 올라가거든. 아. 포뮬러1 예전에는 지금은 아마 좀 낮을 텐데 네. 예전에 13,000, 15,000 RPM일 네. 때 18,000 RPM 이럴 때 걔는 아이들 상태의 RPM이 대충 8,000에서 9,000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엔진이 돌고 있으면 열이 엄청나잖아. 네. 거기서 후진하고 뭐하고 막 한 타려면 또 이 지체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미케닉들이 이제 밑에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집어넣고 차를 돌리는 거지. 그래서 엔진열 때문에 시동을 그냥 꺼버린다? 응.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후진기어 자체가 네. 일단 의무적으로 달아놓은 거야 포뮬러1은. 기어가 작아. 네네. 그러니까 힘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대충 만들어 놓은 거라 이게 내구성도 되게 약해. 그래서 자칫하다가 기어가 다 그냥 꼬여버린 수가 생기는 거지. 얘 때문에 얘가 부러지는 바람에. 네네네. 그러면 일이 커지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형식적으로 달아놓은 거니까 쓰지 마가 된 거지. 뭐 그렇기 때문에 후진은 네. 뭐 거의 할 일도 없고 후진기어도 쓸 일도 거의 없는 거지. 다른 레이스 카들도 동일한가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후진을 이렇게 막 하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가 있잖아. 트랙에서 내가 만약에 미끄러져가지고 자꾸 스핀을 했어. 아, 네네. 거꾸로 돌아버렸단 말이야, 진행방향이랑. 그러면 우리가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후진을 해가지고 좀 뺐다가 네네. 다시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생각해봐. 지금 1초, 0.1초, 1초를 가지고 경쟁하는 애들인데 네. 후진 기어를 넣고 뒤로 갔다가 다시 또 전진 기어를 넣고 레이스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 이러면. 그래서 차라리 보통 이런 경우는 차가 이렇게 거꾸로 스핀해가지고 있으면 네. 그냥 가속페달 확 밟아가지고 차를 이제 스핀시키는 거지 네. 다시. 그래서 출발하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도저도 아니다. 차를 레이스 포기하는 게 나아. 그래 부품값이라도 아끼지. 그래서 일반 레이스에서도 거의 후진은 안 해 잘. 가끔 그 인제나 아니면 영암에서 이제 서킷 데이나 트랙 데이를 하는 거 보면은 가끔 후진하는 분들이 계세요. 집에 가셔야 돼요. 네, 그런 분들은 네 그 라이센스 따실 때 졸면 안 돼요. 거기서 절대 후진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기하는데 네. 그 얘기했는데 집에 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F1은 규정 때문에 후진 기어가 있고 실제로 후진은 가능하나 뭐 사용하지는 않는다. 네. 뭐 아까 얘기했지만 괜히 이거 썼다가 네. 기어 망가지고 또 수리해야 되고 어차피 뭐 후진 쓸 일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후진은 잘 쓰지 않는다 네. 라고 네 정의를 내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네 후진 기어는 이 여기 없어. 포뮬러1은 이거 패들 시프트잖아. 네네네. 근데 후진이 여기 없어. 버튼을 따로 눌러야 돼 후진만. 아 후진 버튼이 따로 있어요? 후진 R자라고 써있는 버튼이 어딘가에 있어. 스티어링 어딘가에 있는데 그걸 눌러야 가는 거야.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 보통 다른 뭐 어떤 브랜드들은 패 이게 지금 F1은 패들밖에 없잖아요. 패들을 동시에 땡기면은 중립으로 가는 차들이 있는데 F1은 중립으로 뺄 때는 보통 N이 있어. 아, N 버튼이 또 따로 있고요. 있어. 아 얘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는 거고 그리고 포뮬러1은 클러치를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 세미오토인데. 세미오토인데도. 이게 다 스티어링 휠 안에 있는데 요거는 다음번에 다음 편에서 스티어링 휠을 갖다 놓지 못하지만 네. 너무 비쌉니다. 그게 갖다 놓지 못하지만 어쨌든 예, 아주 좋은 예, 참고 자료들을 보고 한번 한국말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F1의 세미오토 그리고 스티어링 휠로만 이게 어떤 버튼 어떤 버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